너, 나,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오자의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난장지기 자이로입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의 주인공은 국악과 대중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힙이다. 바로 이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낯을 가리셔가지고 마이크는 다 들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곱 명인데 네, 너무 짧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자회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자회담은 제가 다섯 글자로 질문을 드리면은 다섯 글자로 신속하고 그리고 또 좋다면 재치 있게 자 다섯 글자로 종이에 적혀 있어요. 이걸 뽑으셔서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서 자, 맞추시면 돼요. 자랑 좀 해봐. 오. 와, 나. 아, 했습니다. 세 글자밖에 안 하셨어요. 우와. 우와까지 다섯 글자 완성됐습니다. 자. 그런 거군요. 이런 자, 거였구나. 제일 잘하는 건? 음악하는 거. 음악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재미는 없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즐겨가는 곳. 한강 근처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강 근처 어디? 저희 집 앞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일 1범은 자, 정막하죠. 와, 진짜. 나도 하는 중.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야, 그렇죠. 우와. 멋있다. 멋있다. 혹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거 질문 드려 보세요. 자, 질문 드려요. 질문. 친한 뮤지션. 귀요미 철이. 야, 요거 됐다. 누가 혼자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자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자회담에 이어서 이날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정규 수군가를 발표하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 제목처럼 수군가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일단 재밌고 즐겁고 춤출 수 있는 대목들 위주로 이렇게 추려서 그 앨범에 담아봤습니다. 뭐 많이들 요새 들어보니까 노동요로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표현들이고요. 예, 다들 들으시면서 같이 춤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틀곡 범 내려온다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능한 디자이너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분들이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범 내려온다인데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VR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VR. 네. 저는 사실 뭐 기기가 없어서 그걸 끼고서 해보지는 못했지,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뭐랄까. 22세기적인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은 그 Ambiguous Dance Company 분들이랑 작업을 하셨는데 그분들과의 인연도 조금 궁금한데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곡인데 그것도 네네. 내려온다였었는데 네네. 제가 몇 년 전에 Ambiguous Dance Company 작업하는 걸 봤어요. 아, 네네. 네. 그 무용단만의 특별함을 느꼈고 언젠가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번 이날치 작업하면서 네네. 같이 하게 됐고 앰비규어스랑은 뭐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네네. 저희 음악을 듣고 그들이 알아서 만들어 온 안무예요. 네,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대에서 그냥 처음 봤어요 저희도. 아, 진짜요? 예. 뭐 미리 맞춰보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예.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공연하면서 구경하면서 공연을 했어요.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판소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군가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좀 신나고 네네. 같이 즐길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다섯 바탕 중에는 수군가가 제일 흥겹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아서 수군가를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판타지도 많고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예, 그래서 수군가를 한번 찾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두 분과 드럼으로 사운드를 만들고 거기에 네 명의 소리꾼이 노래를 만드는 독특한 스타일인데 구성을 그렇게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판소리는 네네. 소리꾼과 고수로 이루어진 뭐랄까 듀오랄까요?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는 이제 소리꾼을 네 분이서 파트를 나눠서 노래를 하고 고수가 맡는 리듬의 역할을 저희 세 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제 멜로디 같은 경우는 소리꾼 네 분이서 내는 소리로 충분한 것 같고 멜로디나 화성 쪽보다는 리듬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베이스 베이스 드럼이라는 구성으로 진짜 흔치 않은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건반이 들어왔으면 좀 오히려 들어왔지 베이스가 오히려 두 분인 경우는 제가 처음 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에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뭐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공연도 많이 하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네, 뭐 다른 뮤지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활동 많이 하고 많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공연도 다니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희가 또 적당히 작업을 해서 다음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치와의 즐거웠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날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치의 멋진 공연 함께 보시죠!